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볼 그림에서 보시 피자, 햄버거, 핫도그 1, 2, 3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Order the list와 같습니다. Order the list를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는 게 카운터입니다.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섹션 1, 섹션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섹션 1과 섹션 2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 넣으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HTML 문서에는 섹션 1, 섹션 2가 없죠. 그죠? 그냥 using CSS counters 돼 있잖아요. 그리고 HTML counters 돼 있죠. 그런데 지금 H2에다가 지금 콜론 두 개. 이거는 뭐죠? pseudo element죠. 그죠? pseudo element에서 before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그러니까 H2 요 세 개죠. 세 개의 앞에다가 count increment에서 section. section을 count increment 1, 2, 3 이렇게 증가시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에다가 섹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카운터 펑션을 호출하면서 섹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리턴 되면서 웹 표준이니까 이건 우리가 뭐 펑션을 라이트 임플리멘트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그냥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볼까요?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미 이건 이미 지정된 말이니까 우리가 뭐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카운터를 쓰기 전에는 카운터 리셋을 먼저 호출합니다. 바디에서 호출하거나 어디서 호출하거나 호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카운트 인크리멘트 섹션 이렇게 이 두 줄은 쌍으로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 그리고 다른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바디 카운터 리셋하고 H1도 리셋을 했고 그다음에 H1에는 서버 섹션을 넣고 바디에는 섹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H1 before에는 섹션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H2는 before 서버 그 sudo element에다가는 서버 섹션 들어가게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카운터 펑션을 호출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죠. 점 하나 딱 찍고 또 다시 카운터 펑션을 호출해서 이번에는 서버 섹션을 아구멘트로 쓴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다시피 섹션 1, 1.1, 1.2 이렇게 딱딱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몇 개가 돼 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1.2, 1.1, 1.2, 1.3, 1.4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order the list를 좀 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게끔 쓸 수 있는 것이 카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여쓰기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order the list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오에 리셋하고 그죠? 그다음에 카운터 인크리멘트 섹션 주고 있죠.